혈액순환에 특효가 있다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의 한 공장.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기들이 늘어서 있고 한쪽에는 건강기능식품 포장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상자에는 유명 대기업 보험 상표가 붙어 있고 제품 설명서에는 국내외 안전성 시험 결과를 거쳤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이지만 사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공장업주 49살 박모 씨 등 3명은 알 수 없는 성분의 약재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라필을 섞은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뭐 부작용 증상으로서 이제 설사 증상이라든지 두통에 이제 뭐 두통 현상, 그다음에 이제 물이 충혈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납품 계약했던 상품만 1,000박스, 시가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고 물류 유통 업체를 통해 공항 면세점과 공항 인근에 있는 전통 상품 판매업소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한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